처음에는 학원 강의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공부 복습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7월부터는 조금씩 공부 시간을 늘렸어요. 2021년 1월 4시간 공법, 민법, 동형 모의고사 100선 정낙일 교수님. 저는 부동산 현장 일을 먼저 배웠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자격증이 꼭 필요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내가 대표인 부동산을 개업하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기는 정말 힘든 게 공인중개사 시험이잖아요. 제가 제 주위에서 이렇게 봤는데 몇 년간 혼자 집에서 공부하시면서도 합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포기하신 분을 봤어요. 그래서 에듀윌 성남학원 스터디 카페를 저는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열심히 공부하는 동료 수강생들 보면서 동기부여가 됐고 그때마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점 이런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학원 강의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공부 복습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학원 강의를 빠지지 않고 매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부터는 조금씩 공부 시간을 늘렸어요. 주말을 이용해 복습을 한 것이 아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합격 예약 특강의 장점은 짧은 시간에 각 과목들의 핵심만 집중하여 복습할 수 있습니다. 공부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는 꼭 들어야 하는 필요한 특강이죠. 중개사법입니다. 82.5점을 받았습니다. 복습만이 고득점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7월쯤부터 1차, 2차 과목 중 전략 과목을 선택하여 다른 과목보다 1시간씩 더 복습을 하시면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공법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문제 풀이하고 매월 보는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틀린 부분에 대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계속 복습을 했었고요. 지문을 계속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남학원 민법 신대웅 교수님입니다. 자신 있고 소신 있는 강의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교환하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서 교수님 말씀대로 했고요. 역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공부했더니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응시했습니다. 성남학원의 경우 모의고사 접수 당일은 전쟁입니다. 선착순으로 접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10분 만에 마감이 다 되더라고요. 모의고사를 응시한 것은 그때그때 제 실력 체크였습니다. 물론 점수는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저는 매월 본 모의고사가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학원 커리큘럼을 잘 따라서 했던 것이 슬럼프 없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잠깐 쉬고 오는 슬럼프 때는 그냥 인강을 들었습니다. 또한 에듀윌은 전용 어플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휴대폰으로 강의를 들었어요. 잠들기 전까지 계속 하다 보니 습관이 되어 어떤 날 인강을 안 들으면 불안할 정도로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슬럼프는 길지 않게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제가 스스로 정리한 요약 노트 가지고 갔습니다. 특히 내가 생각하는 전략 과목 챙겨갔고요. 시험 응시 전에 한 번 더 봤습니다. 동형과 백선은 꼭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처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1회 동형에서 공법이 45점 나왔어요. 멘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월 본 모의고사를 국개법, 도개법 그리고 각 단락별로 따로따로 복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회, 3회, 4회 동형에서 점수가 올랐어요. 그리고 본 시험에서는 그 어렵다는 공법을 60점이나 맞았으니까요. 동형과 백선은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을 주시려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만드신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당연히 현장 강의만의 집중도죠. 저처럼 야간반 수강생은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학원에 나와 현장 강의를 듣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전 매일 애들 성남하고 현장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현장 강의가 좋은 점은 혼자 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도 학원에 나와서 교수님에게 질문하고 그러면 교수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 문제를 풀어주신 점 이런 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과 각자의 공부 방법을 공유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에듀윌 성남학원 야간반을 다녔는데요. 우리 야간반은 대부분 직장인이 많다 보니 대화도 잘 통하고 공감대 형성이 잘 되어서 빨리 친해지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실 분위기는 항상 최상이었던 게 참 좋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학원 관리하기도 참 어려웠을 텐데 정말 잘해주시고 또 코로나 환자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강할 수 있게 많은 도움 주심에 진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원의 번창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초지일관, 처음 먹었던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원을 믿고 교수님을 믿고 따라하시면 모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업하려고 합니다. 저는 특히 개발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대행도 하고 시행까지 생각 중입니다. 1년 동안 뒤에서 힘이 되어주고 또 어디 여행도 좀 같이 다녀야 되는데 저 때문에 가족 모두 힘들었습니다. 사실 1년 동안 그렇게 응원해 주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